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탄 지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인류는 많은 경험을 했고 실패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16일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최초였죠. 하지만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컴퓨터 에러가 발생하여 모두 실패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달의 고유의 바다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냉전이라는 시기로 부르기도 하지만 우주 경쟁 시대 라고도 부릅니다. 인류가 우주 개발 및 진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였죠. 소련과 미국을 위시한 경쟁 시대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과학과 기술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의 산물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류는 예전부터 외태양계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죠. 이 계획은 목성과 토성, 해왕성, 천왕성과 같은 목성형 행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덕분에 보이저 탐사선에 실려있던 카메라나 자력계 등 장비들을 통해 목성형 행성들과 위성들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죠. 목성에서는 복잡한 구름의 모습이나 풍속, 폭풍을 측정할 수 있었고 위성 2호에서는 화산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성의 고리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천왕성에는 불안정 한 자기장이 방출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성에는 무려 고리가 3개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었죠. 그런데 보이저우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는 별명 말이죠. 보이저 1, 2호는 화성을 제외한 모든 외행성을 지나가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태양계 밖으로 나간 몇 안 되는 인공물체이기도 했죠. 현재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23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는 태양에서 빛의 속도로 24시간 뒤에나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보이저에는 특별한 판도 들어있는데요. 이 판은 인류의 모습이나 숫자 표기, 지구의 모습을 담아낸 판이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시도보다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나타낸 판이었죠. 먼 훗날 이 보이저를 누군가가 발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이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태양계 밖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주 경쟁 시대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우 많은 것이 바뀌었죠. 지구에는 새로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우주로 향하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사실 화성은 태양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탐사가 시도된 곳입니다.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이유도 있었고 수성과 금성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계 내에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 훗날 테라포밍이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후라던가 지질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죠. 생명체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지하호수가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지하호수였죠.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물을 지구에서 화성까지 날릴 필요 없이 바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화성 식민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소와 산소만 있다면 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딘 덕분에 이들은 몰랐던 상식들을 알아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었죠. 이들은 화성의 기초적인 시설을 건설한 뒤 모든 연구를 끝내고 지구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우주국에서는 우주망원경을 발사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국가우주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이 우주망원경은 지구에 있는 우주망원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뒤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이었죠. 국가우주국의 외계행성 탐사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우주망원경이었죠. 이 망원경의 임무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둔 망원경이었습니다. 직경 140cm의 반사경과 225만 화소의 CCD를 42개나 장착하고 있어서 합치면 9460만 화소에 달합니다. 역사상 가장 화질이 좋은 사진기라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 우주망원경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발견됩니다. 태양계 밖에서 들어오는 천체였죠. 현재까지 우리는 태양계 바깥에서 온 천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 밖에서 오는 천체를 관측한 데 성공한 겁니다. 즉 성간 천체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었죠. 우주망원경이 없었다면 관측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좋은 질을 자랑하는 우주망원경 덕분에 관측이 성공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 천체가 관측되자 과학계는 몸둘 바를 몰라했습니다. 매우 흥분했죠. 그리고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를 연구하여 이 성간 천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나갑니다. 과학계는 이 천체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초속 33km로 달려오는 이 천체는 다른 천체와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체의 표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특히나 지구상에 있는 인공위성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이 천체가 인공천체임을 주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테나 역할을 하는 커다란 판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혜성이나 소행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류 과학계의 믿음은 곧 확신으로 이어졌죠. 이름도 지었습니다. 창량년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계속 연구를 진행해보니 충분히 채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켓을 발사하여 이 천체를 지구로 가지고 오게끔 하도록 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기에 한 번의 실수가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죠. 어쩌면 부딪혀서 폭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까지 가는 기술이 있을 정도로 우주과학이 많이 발전한 상태였기에 도전할 만했습니다. 주류과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천체를 가지고 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망원경은 계속해서 이 천체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은하계를 떠도는 천체인 것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활동을 했던 천체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에 자연적이라면 소행성 등의 충돌로 인해서 생긴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공적이었다면 2억 5천만 년 전에 어떤 문명이 우주로 쏘아올린 탐사선이었겠죠. 과학계 입장에서는 둘 다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만큼 소행성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주에서 외톨이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과학계는 잔뜩 흥분해 있었죠. 근데 우주망원경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천체의 현상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일 동안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단 한 건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또 인공적인 천체라는 것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였죠. 자연적인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공적인 것일 테니까요. 계속해서 우주망원경은 이 천체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적은 일이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일이었죠. 근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천체가 5년이면 태양계 밖으로 떠나게 될 테니 말이죠. 항공우주국도 빠르게 이를 인지하고 로켓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특성상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로켓도 발사를 못할 지경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로켓을 준비하니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항공우주국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스윙과의 기법이었죠. 스윙바이 기법이란 인공우주선이 적은 동력으로 먼 거리를 항행하기 위해 다른 자연천체의 중력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주선의 가속과 감속은 물론이거니와 방향까지 전환할 수 있죠. 현재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유인화성 탐사선을 스윙바이 기법을 통해서 창량년 성간천체를 보낸다면 안전하게 창량년 성간천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항공우주국은 유인화성 탐사선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여 스윙바이 기법을 사용한 후 창량년 성간천체에 도달하라고 말이죠. 유인화성 탐사선 측에서도 이 명령을 받고 즉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을 거의 완료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구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스윙바이 기법을 쓸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신론을 꽤 믿고 있던 종교들은 신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이 천체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때 과학계가 이 천체가 인공적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논리를 펼쳤죠. 외계의 선교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종말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까지 말입니다. 이런 혼란은 종교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크게 논란거리였죠. 혹여나 이 외계 기술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다면 과학기술의 축이 와 아르르 무너지게 될 테니 말이죠.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인 화성 탐사선이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여 스윙바이를 시행합니다. 덕분에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속이 가능해졌죠. 이 유인 화성 탐사선은 그대로 지구를 돌아 창량년 성간천체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창량년 성간천체와 거의 속도가 비슷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다르다면 초속 33km라는 속도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 말이죠. 이때까지 쌓은 기술력 덕분에 충분히 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특히나 우주에서는 더더욱 하기가 쉬웠죠. 가속한 유인 화성 탐사선은 궤도 경사각까지 조절하고 그대로 창량년 성간천체로 향합니다.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죠. 역사상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이 탐사선이 이제는 성간천체까지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이죠. 인공성간천체 창량년이 발견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다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앞서 설명했듯이 종교계를 필두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이비 종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창조주라 여기며 많은 사람을 현혹했죠.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집단 자살이나 치안 불안, 폭동이 발생하는 지역도 몇몇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인화성 탐사선이 창량량 천체에 접근한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 스윙바의 기법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유인화성 탐사선은 창량량 천체와 안정적으로 도킹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같아야지 안정적으로 도킹할 수가 있었죠.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주선끼리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소속 33km라는 속도에 의해 유인화성 탐사선은 물론이거니와 선관 천체로 박살이 나고 말 겁니다. 아주 천천히 위치와 방향을 조절해서 창량량 선관 천체와 유인화성 탐사선 간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지만 많은 기술이 발전된 미래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킹 작업을 실시했죠. 비록 이 창량량 인공천체는 도킹할 만한 장소도 위치도 없었지만 유인화성 탐사선에는 상대방이 도킹할 장소나 장치가 없어도 도킹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역사상 최초로 창량량 인공천체와 도킹하는 데 성공합니다. 과학계가 예상했듯이 이 천체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공천체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표면은 마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도 형체는 분명히 누군가 만든 인공천체물이었죠. 확실했습니다. 이날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한 날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유인화성 탐사선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화성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에서 스윙바이를 실시하여 지구로 날아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약 1년의 세월이 필요해 보였죠. 우주의 시간으로서는 찰나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대감을 간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1년이었는데 10년, 100년처럼 느껴졌죠. 그 정도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최초로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했으니까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도킹된 창량량 선관천체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게끔 했습니다. 혹여나 파손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유인화성 탐사선이 창량량 인공천체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우주국에서는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창량량 인공천체를 연구할 연구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로 지적 외계인에 대한 인공물을 연구하는 것이었기에 명예와 영광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모집되었죠. 이들은 각국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분명 창량량 인공천체의 메시지나 기술을 넣어놨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이것을 확보하는 것 자체로도 큰 영광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기대에 부푼 채 인공천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이 창량량 인공천체에는 우리가 모르는 외계 기술이 있을 텐데 그 외계 기술로 인해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으니 말이죠. 분명히 항공우주 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인화성 탐사선이 오랜 항행 끝에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최초로 지적 외계 생명체와 조우했다고 기록됩니다. 엄청난 영예였죠. 유인화성 탐사선이 지구로 귀환하자 지구는 다시 한번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부터 기대, 흥분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고 있었죠. 창량량 인공천체를 조심히 떼어서 국가우주국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창량량 인공천체는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기술을 가졌던 문명이 쏘아올린 위성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인공천체의 마모가 심각했었고 어떤 부분에는 파손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확인해보며 창량량 인공천체와의 교감을 이어갑니다. 그때 어느 한 곳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0cm 크기로 디스크 모양을 한 원판이었죠. 금으로 입힌 원판이었습니다. 이 원판에는 기묘한 표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둥근 원의 모습과 사각형, 그리고 무언가를 표시하는 지도까지 정말로 이상했었죠. 연구원들은 분명 이것이 무언가를 담은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메시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낸 문명이 멍청한 문명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도 알 정도의 법칙으로 짰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좌측 상단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의 사각형의 장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인공천체 안에 동봉되어 있는 장치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쉽게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판이 무언가를 재생하는 재생장치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일종의 사용설명서도 같이 적어놨을 텐데요. 사용설명서가 이 그림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원판을 눕혀놓고 재생장치를 그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었죠. 마치 레코드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표기로 추정되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로선이 39개, 세로선이 4개였죠.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숫자를 두 개만 표기할 수 있는 수표기, 바로 이진법이었습니다. 이진법은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여 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했죠. 그랬더니 숫자가 나왔습니다. 51억 1338만 864와 4조 5870억 2507만 212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컸죠. 분명히 이 수표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머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한 미스터리를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양을 먼저 해석하기로 했죠. 제일 만만해 보였던 우측 하단의 이 표기였습니다. 이 표기는 마치 원수를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두 문명이 대화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된 사물을 가리키며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주상에 있는 공통된 사물,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전 우주적으로 공통된 법칙이었죠. 이것을 원소라 생각하고 봤을 때 가운데 양성자와 그 주변을 회전하는 한 개의 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수소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수소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두 개의 수소 원소 표기가 나와 있었는데 왼쪽은 수소 전자가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른쪽은 수소 전자가 한 바퀴를 돌고 난 후를 표기하는 듯 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는 이것이 수소의 스핀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표현한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진법에 나온 수와 수소의 스핀운동 시간값을 대입해 보았죠. 과학자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니 3.6과 323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법 숫자가 적어지게 되었죠. 아마도 재생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원판이 한 바퀴를 도는데 3.6초가 걸리고 이에 대한 총 시간이 3230초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었죠. 이에 탄력을 받아서 재생장치를 통해서 이 원판을 재생시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어떤 한 문명의 언어 같았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지적생명체와 교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개의 언어가 들리는 것을 보아 분명 우리와 비슷하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 국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배경음에는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언어가 끝나자 음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우리와 다른 음악이었지만 그들도 음악을 통해서 처진 분위기를 띄우거나 마음을 치유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선율과 박자를 통해서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래에 심취하고 있었을 때쯤 노래가 지지직거리며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여행 끝에 이 원판이 훼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성을 다 들은 과학자들은 원판을 뒤집어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판을 뒤집어 재생했지만 아무런 음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번 더 고민에 빠지죠. 다시 원판의 사용설명서를 훑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해석하지 못한 주파수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음성을 재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주파수 모양은 무언가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힌트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파수들을 영사기에 넣어서 투사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매우 놀라운 힌트였죠. 투사를 시작하니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수자표기와 단위, 항성계의 모습과 색깔 등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와 너무 유사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목성의 사진이 나오질 않나, 무엇보다도 우리와 똑같은 인체 구조와 임신 과정들까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밖으로 인공위성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사진들은 계속해서 투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모습과 대륙이 이동한 모습, 집 구조와 도시 건축의 모습까지 우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과학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죠. 급기야 투사되는 사진을 보는 것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에 휩싸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한 연구원이 좌측 하단의 표기를 풀어내는데 성공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 원판은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지도 표기의 위치는 다름 아닌 태양계라면서 말이죠. 절대로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이 아니라면 말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과학자는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투사되는 사진들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있던 어떤 한 문명이 이 측량된 인공천체를 우주로 쏘아 보낸다는 생각 말입니다. 보이저호에는 특별한 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판은 인류의 모습이나 숫자 표기, 지구의 모습을 담아낸 판이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시도보다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나타낸 판이었죠. 먼 훗날 이 보이저호를 누군가가 발견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보이저호는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2억 5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잘한다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1977년 오늘 보이저호는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년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지만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측량된 인공천체가 지구의 고대 문명에 쏘아올린 인공천체물임을 밝혀냅니다. 2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문명은 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결코 답장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서로가 존재했던 시간이 달라도, 서로의 모습과 생각이 달라도 지적생명체와 지적생명체 간의 큰 유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보이저호는 임무를 2억 5천년 만에 완수합니다. 결코 긴 시간도 아니었고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들은 인류가 꿨던 꿈을 마저 다시 꾸게 될 겁니다. 우주로의 진출 말입니다.